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서 수요일까지 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고향과 부모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떠나가는 시간들이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또 안 계신 분들도 이미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도 구중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고향을 다녀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풍습 같아요. 이렇게 도시에서 막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고향에 내려가 예전에 어릴 적에 그 향취를 맡으며 그리고 어릴 적에 먹었던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그 고향의 내음을 한번 맡고 오면 그래도 우리 마음의 한켠에 따스함이 느껴지곤 합니다. 어릴 적에 전 그렇게 집 앞에 막 펼쳐진 밭들 있잖아요. 여름에는 살짝 가가지고 도마도 밭에서 도마도 따먹고, 딸기 밭에서 딸기 따먹고, 또 무밭에 가가지고, 무쑥 빼가지고, 막 닦아가지고, 껍질 조금 입으로 이렇게 지로 쫙쫙 해가지고 이렇게 막 먹잖아요. 참 맛있었어요. 생무, 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춘천에서 생무를 하나 주는 거예요. 딱 생무를 받아들자마자, 옛날 어릴 적에 뽑아서 먹던 그 생각이 확 스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을까. 그래, 그걸 이렇게 신문지에 싸가지고 인천으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그 베란다에 놔뒀다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그 생무 좀 먹게 좀 줄래? 그랬더니 당신이 알아서 먹어! 이러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먹어! 이래가지고 탁 입맛이 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가지고 내가 먹으면 되지. 애가 가가지고 칼로 가져 비어가지고 어릴 적에는 입으로 깎았는데 이게 칼로가 껍질을 벗기니까 맛이 떨어지는지 딱 먹으니까 이게 고향의 향채가 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알아서 먹어! 이게 확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왠지 몰라도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은 맛있어요. 그냥 따뜻해요. 분명히 맛을 따지면 식당에서 막 조미료 딥다 집어넣고 죽든지 말든지 맛있게나 먹어나 막 하는 그 음식 먹으면 맛은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다 손만 넣어가지고 사랑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신 그 음식을 먹으면 정말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려면 아내를 만날 때 어머니를 닮은 아내를 만나세요. 나는요, 결혼해가지고 음식 맛이 안 맞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도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사람은 그 고향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구정 기간에 동안 고향 가셔서 어머님들, 부모님들, 안 계신 분들, 가족들이 만나면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기초 사회적 구조를 가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외롭게 보이니까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딱 갖다 주니까 아담은요, 입이 벌어져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는 내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거 대단히 좋아서 허블레 하는 소리야. 그런 시적인 은유는 그냥 안 나와요. 헷가닥할 때 나온다니까. 그리고 아담은 딱히 다른 여자를 볼 여자가 없었어. 아시겠어요? 유일한 여자. 당신은 나의 유일한 여자입니다. You are my only son. 이러잖아. 그랬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 향기로운 거지. 다 좋고.
안 봐도 좋고 옆에서도 좋고 떨어지지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결혼 생활, 그 가정을 꾸릴 때 그 에덴의 동산이라는 것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 동산에 네 개의 강물이 쭉쭉 흘러내리고 그 물가에서 고기들이 뛰놀고 그리고 그 강줄기에 따라서 무성한 초목들이 우거지고 새들이 막 날아들고 아름다운 막 꽃들이 피어나고 온갖 짐승들이 뛰어다니면서 아다님 나를 잡아주세요. 그놈 잡으세요 하면서 다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부족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그렇게 꿈꾸던 노래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아보세요. 그 노래가 에덴 동산이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그곳에 뱀이 찾아왔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만 꿈꾸며 살았는데 서산에 해가 지고 어둠 속에 주저앉아 탁 생각해보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허물어뜨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통곡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증오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있지? 생각해보면 특별히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불신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분노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스윗 홈이 되어야 될 그 달콤해야만 했던 그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유일한 태양입니다라고 말했고 당신은 나의 유일한 꽃입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 실제로 없었어. 그런데 어느새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서로 자신들의 책임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서로 떠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아내가 저 새나까 먹게 만들었다고 서로 책임지우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금 조금 지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무도 없는 텅 빈 그 공간에 자신들을 닮은 아이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했겠습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 시기 있고 질투가 있을 텐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만 하여도 짧은 인생을 살아야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에덴에 형이 돈을 들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있어야 될 그곳에 핏자국이 생겨나가고 나 있고 찬송이 있어야 될 그곳에 분노가 터지게 하고 통곡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살인이라는 건 미움이라는 건 증오라는 걸 해보지 못했던 그들이 자신의 배에서 태어난 아이가 형에 의하여 처절하게 돌에 맞아 죽은 현장을 아담이 봐야 했었고 어미의 하와가 봐야만 했었습니다. 요즘 이사 사람도 많고 경쟁도 많고 문화도 다르고 하니 세상이 원체 악하다 보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 당시 문화가 뭐가 있었으면 원수가 누가 있었습니까? 다 가족이요. 달랑 있어봤자 내 사람이야. 엄마, 아빠, 두 아들 땡이야. 거기에 무슨 경쟁이 있고 가난이 있고 거기에 무슨 슬픔이 있겠어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가정이 죽음으로 무너지고 미움으로 무너지고 증오로 무너지고 살인으로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꿈을 꾸며 가정을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우리 가정도 좋은 집 지어주고 우리 자녀들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장난감 사주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시켜주겠노라고 정말 자존심 구겨가며 열심히 노예처럼 일하여 집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마음 정성 다 모아 그 아이들을 길러냈었는데 아이들 정신적으로 허물어집니다. 질병이 들어오고 성격 장애가 오고 불안증이 찾아오고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며 그리고 그 무너지는 자식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위로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하, 진정 우리가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 가정을 이루는 구성요소인 엄마와 아빠, 아이,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미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더 나아가 기름지게 아름답게 영혼이 건강하게 정신도 건강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고 사탄은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둘 있을 때 넘어지지 않았어요. 뱀이 찾아와 사탄이 찾아와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혹 속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가 너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주인 되어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처럼 지낼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돈이 없어 불행해지거나 사업이 망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가져도 좋다, 다 만져도 좋고 먹어도 좋다,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라.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너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원래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탄이 말하는 것은 논리와 이렇게 윤리로 보면 너무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기분은 더러운데 논리는 맞아. 그리고 그게 싹 빠지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탄에 의하여 시험을 받아서 무너지고 죄짓고 정화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귀는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어떤 그 비극의 결과를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정말 더러운 놈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고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은 주변 누구를 통해서 기어들어와서 뱀처럼 달콤하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말하고 거짓으로 말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속일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들려와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려와도 열매를 보면 알아. 방법을 보면 알아.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며 성령 안에서 진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하며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렇게 평화로웠던 에덴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강가가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초목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아름답고 환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보았던 아담이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너와 나 사이에
뭔가 가려막는 벽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한 얼굴로 볼 수 있어야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 아름답도다. 한번 만져보자고. 내 살 같아. 내 뼈 중에 뼈로다.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랬던데 이제 딱 범죄하고 나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이게. 막 분노가 생기는 거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가 유혹해서 넘어졌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혹하여도 마음 중심 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잡아야 돼요. 당신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절대로 남 탓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사람을 만나도 사람 같은 사람 좀 만나시기를 바라고. 아멘합시다. 마귀가 말하는 걸 왜 듣고 있냐고. 벌떡 일어나면 되잖아. 아멘합시다. 들어서 유익이 되지 못한 거 왜 듣느냐. 왜 그게 궁금한데. 쓸데없는, 그러니까 인생이 폐망하는 거야. 마귀가 조잘 그릴 때 시끄럽다 아니면 시부리라 나는 간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듣고 있냐고. 그래? 진짜야? 이 지랄하고 있어 엄마 이분들 이게. 사탄아 떠나가라. 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이러면 되잖아. 왜 사탄하고 말을 섞느냐 말입니다. 체면 때문에? 체면이 살려주냐? 건강한 사람은요, 사람 잘 만나 건강한 거야. 친구를 보라 이 말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인격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옆에 부정적인 사람 두지 않는 거야. 그런 걸 듣고 있을 생각이 어디 있어? 시간이 어디 있고? 여러분 좀 이렇게 그런 걸 잘 지켜내야 돼. 마귀가 샷다로 떠나가라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의 말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맨날 양측 바닥 앉아가지고 소주 마시면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모든 인식을 이루어가는 거지.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책임 전가하게 되고 그렇게 풍요로운 땅에 끊기고 가시덤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땀을 흘려도 소용이 없는 거야. 짜증나고 어제 있었던 그 풍요가 막 다 사라져버리고 쭉 말란 빵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보기만 하면 좋았던 사람이 보기 싫어져.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사람에도 사람이 보기 싫어지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병든 거야. 아멘 합시다. 몸이 병들면 밥 먹기 싫어져. 여러분이요,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이 싫어졌다. 그건 내가 병든 사람이야. 목사님, 나 지금 사람이 싫어져. 어떡합니까? 손들어봐. 내가 살려줄게. 일어나세요. 아멘 합시다. 마음의 에너지를 가지세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정복해야 되는데 마귀가 쑥 들어버리면 사람 다 불신이 되는 거야. 다 거짓말이고 다 속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땀을 흘리고 어머니가 수고하여도 가정이 무너지면 소용없어요. 교회도 목회해보니까 가정이 건강한 사람이어야 어릴 적부터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른이 되어야지. 그, 이렇게 막 좀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삐뚤어진 가정들, 좀 이렇게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가정들, 그 병든 가정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지금 운명 같은 어둠들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먼저 여러분이 만든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며 행복하기를 원하며 어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맨날 싸움질 나고 네가 옳으니 어르니. 여러분 봐봐요. 마귀가 들어오면 싸움이 생기게 돼 있어. 마귀가 들어오면 하와가 무너졌어. 마귀가 들어오면 아담이 무너지고, 그게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리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야. 거꾸로 우리가 지금 내가 다 황폐한 광야 속에 홀로 서 있어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 위에 세우면 다 회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이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내는 암사슴같이 포들포들포들포들 살찌고, 아멘, 포동포동포동포동포동포동 살찌고. 싫어요 목사님, 살찌기 싫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마음에 살 말이야. 마음에 여유로움. 어? 남자들 아멘 하십시다. 어이구, 남자들 아니야. 그럼 독버섯처럼 되라고 그럴까요? 아내가 다 마음이 여유로워서 남자들을 다 보고 저거야. 뭐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어. 오늘 좀 늦게 왔네, 재밌었어. 그리고 어, 괜찮아 이래야지. 누구 만났어, 어디 갔었어, 핸드폰 보자, 이러자면 안 돼. 자고 있을 때 또 문자 다 체크하고. 너무 그러지 마. 남자 말라 죽어. 여러분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돼. 알면서도 다 가정이려니 하고 품어주고. 어린아이는 뭐 같더라? 감남나무 같더라. 희망, 소망. 여러분이 자식들을 보면 엄마가 아무리 피곤해도 자라는 아이가 희망으로 보이고 자라나는 딸이 희망으로 보이면 어머님은 삶의 시름을 견뎌내요. 그런데 자식이 무너지면 살 마음이 없어져. 여러분 젊은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랬어. 이 말은 뭐냐면 자식들이 잘 되면요, 시골에 가면 노인회관들이 있잖아. 자식들 잘 되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고 허리 아픈 거 없어. 이래가 가지고 막 칼국수 끓이고 막 조개국 끓이고 막 그러면서 막 자랑한다. 자식들 자랑하고 우리 아들, 그거 아들이 준 돈 아니야. 자기가 꽁치 넣은 용돈, 우리 아들이 용돈 나눠 줬다고, 이거 가지고 우리 아들이 우리 친구들 밥 사주러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생돈 끄집은 데 가서 밥 사준다? 무슨 뜻인지 모르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면 참 좋아해. 아멘. 좋아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을 주는 자녀들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꿈꿀 수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나오는데 가정에 가면 하나님이 없는 집안이 있고, 가정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도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땡이 아니고 신앙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의 작은 구성 첫 번째 요소예요. 가정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식도 똑같이 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자식도 똑같다니까. 아멘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여야지.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제일 두려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까봐 두려워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시나? 하나님께 정의롭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옳다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항상 우리 뇌리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체면과 유익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려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 무너집니다.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고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식을 길러낼 때도 가정을 꾸려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위에 세워야 돼.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보면 고넬료라는 가정이 소개가 되는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가정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소개되는데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결과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주의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한두 번 선교하고 한두 번 이웃 도와놓고 그걸 막 나팔 부리며 자기가 마치 그렇게 선한 사람인 장 막 나팔 부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하지도 않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하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이 일을 한 거지.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 먼저 좋은 시간 있으면 하나님 먼저 아버지가 아무리 땀을 흘려 가정을 세우려 해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 군대를 세워도 하나님이 나라 지켜주셔야 이 나라 안전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아무리 땀과 수고로 세우려도 안 되는 거예요. 막이 딱 들어와서 딱 공격하면 무너져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울 때 에덴 동산도 무너뜨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입니다. 정신. 이해가시면 아멘. 그 정신 속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소유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보시기를 원하고 먹고 사는 것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습 가르치고 제가 이제 구정 끝나시고 나면 매일 밤 예배를 이 본당에서 드릴 텐데 왜 제가 이 마음을 먹었냐면 물론 상황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경외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시키고 민족을 가슴에 품게 만들고 가나안의 영성을 어릴 적부터 심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성도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릴 적부터 심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잠언 3장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은 여호와께서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의인의 가정에 하나님 복이 있기를 원하고, 더 이상 통곡하지 않는, 통곡하지 않기를 원하고,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않기를 원하고, 항상 꿈꿀 수 있는 가정, 희망이 있는 가정, 한 해 한 해 가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점점점 왕성해져 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 딱 갈라지잖아. 기도하는 가정들 보면요, 아이들이 다 살아나요. 아이들이 살아나요. 벌떡벌떡 살아나요. 가정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을 주님이 듣고 계신다. 어떤 일을 해도 이 일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 사랑하는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땀 흘린 만큼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우리가 흘린 땀에 대하여 대가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야. 아멘.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결과가 뭐냐면 아담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은큰키를 낼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 수고를 헛되게 하는 가시덤불과 은큰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전에는 땅에서 저절로 음식이 막 채소가 생기고 뭘 것이 생겼는데 그런 것도 사라지고 농사 짓느라고 애를 쓰는데 풀이 나고 가시덤불과 은큰키가 막 나오니까 그건 뽑아도 백해무익한 헛수고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수십 년 살아온 지난 날들 속에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고 결실이 맺어졌으면 여러분 얼마나 잘 되어서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수고 헛된 것들이 너무 많아. 가시덤불이 왕성하여 우리의 수고를 덮어버릴 때가 많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흘린 눈물만큼 상급이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 흘린 땀만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런 일이, 그 축복이 온다는 거야.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했어. 이 말씀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 메뚜기가 확 달아붙으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메뚜기를 못 오도록 딱 주님이 겁해준다는 거야. 요즘은 농사를 쉐리 뿌리잖아. 그러니까 메뚜기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도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토지의 소산을 먹는 재앙들을 하나님은 없애준다는 거예요. 멸구도 없애주고 자연재해도 없애주고. 여러분 기한전에 과일이 떨어지는 것만큼 원통한 일이 없어요. 과일 농사 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내 걸음 주고 풀 베고 막 가지치기 해주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날 땀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 되었어요. 이제 일주일이면 수확하여 그걸 팔아면 한 해를 잘 살 수 있는데 수확하기 전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에 태풍이 불어 샤악 불어 흔들어 버리면 그 과일들이 다 떨어져 버려. 그러면 이런 내 지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더 떨어져서 상처난 과일들 주워 없애는 헛고생, 눈물의 고생을 하게 된다니까. 인생이 살만하면 병들고
살만하면 사고 터지고, 살만하면 자녀들이 사고 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막아주셔야 되고, 그 불행을 막아주셔야 되고, 그 저주를 막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야. 그게 오늘 이 말라기 3장 11조 이야기.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그 돈을 드리는 그 정신, 그것은 원리라 이 말. 원리 이 말은 뭐냐면 천열매 11조 이런 거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사업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의 과업을 지켜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황충이를 제하지 아니하면 너 수고 헛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내지 두 번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거는 괜찮아요. 왜냐, 그래야 사람 사람 되니까. 그런데 하는 거 쪽쪽 망가지면 그 문제에 있는 사람이야. 어? 하나님 황충이를 제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기한질에 떨어지게 태풍을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이 불때처럼 일어나기를 원하고, 놀라운 하나님 머리와 축복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매일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삶은 비정상적이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한테 무너져서 그래.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 왜, 선악과 따먹는 정신이 뭐예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냥 네 묻고 싶은 대로 묻고, 살고 싶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야.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자유롭게 살아라는 거야. 근데 자유로워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어 자유 주어졌느냐? 그날부터 두려움이 찾아왔어. 아멘 합시다. 그날부터 두려움이 찾아온 거야. 자유는 freedom follows responsibility라는 말이 있어요. 자유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야. 여러분이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있잖아. 그러면 그 순종의 축복의 대가는 여러분이 것이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 하나님 경외 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시간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을 관리할 때 내 거라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 먼저 사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밤마다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있고, 오셔서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을 드린 사람들이야. 딱 정해진 시간. 그 뭐냐? 내 인생의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꿈을 충리되는 거지. 요셉이 기도하다가 꿈을 이룬 거지요. 할렐루야. 세계은행 총재 김용천재 아시아인으로 처음이라고 했잖아. 그분은요, 세계은행 총재 있을 때도, 여러분 그분이 그 9.11 테러 때 자기 사무실이 거기에 있었대. 근데 그분은 언제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단다. 누가 찾아와도 양보하지 않았단다. 그런데 여러분, 차를 몰고 가는데 자기가 분명히 그 시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 나버리더란다. 목사님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만 하시오. 자동차를 고치고 가는 중간에 가는데 그게 터지더란다. 여호와께서 낮에 해가 우리를 삼지 못하게 하며 밤에 달이 우리를 헤치 못하게 하시는 그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 세계은행 총재가 되었을 때에 수많은 다른 나라의 국왕들이 와서 그를 면접 요청해도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한 기도 시간은 아무도 안 만났다잖아. 우리는 자다가 여러분 걔가 찾아와도 기도 안 하고 찾아간다 또 그러네. 너무 심했나? 이
이웃집 아저씨가 와도 묻는 뻘도 어이구 어디서 있어 이런다. 기도 중이니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든지, 주일날 손님 오면 같이 교회 가자고 하시든지. 그런데 왜 주일날 손님 오면 주저앉아버리느냐 이 말이야. 그게 뭔 너무 좀 그렇긴 가도 여러분 정말로 왜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응? 하나님 왜 우선하지 못합니다. 여담님입니다만 제가 군대 가서 그때 우리 70년도 80년도 초반에 이때는요 군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 이게 그 뭐라고 그 신고식 뭐 군기가 엄청 셌어요. 그때 신고식이 다른 거 없어. 군기 딱 잡고 앉히고 소대원 앉혀놓고 소주 주는 거야. 오 잘 왔다 이렇게 부대장 나와 잘 왔다. 안 난자 돼.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하다가 군대 갔거든요. 그러다가 소주잔을 딱 주는데 주여 어떻게 할까요? 미치겠더라고. 근데 단 한 번도 소주를 먹어 본 적이 어떻게 하냐고. 그래 딱 오기에 딱 그랬어요. 나 술 안 마십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그랬거든. 그랬더니 내 몸이 싹 해지더라. 나는 그때 뭐 폐면 맞겠다는 거지. 폐면 맞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딱 각오를 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딱 이래가 하니까 갑자기 그 중대장한테 성령님이 임해 버렸어. 내가 왜 그걸 알게 되느냐면 제가 평소에 콜라를 좋아했거든요. 그랬더니 딴 말도 안 하고 이러더니 어떤 병사 뭐 야 너 피해서 뛰어가서 콜라 사와 이러더란다. 내가 중대장 그분한테 콜라 좋아하는지 말 안 했어. 그 성령님이 한 거겠지. 그 성령님이. 어? 그래가지고 조금 있더니 팍 뛰어가 멀지도 않으니까 팍 뛰어서 콜라 딱 가져왔다. 그 딱 떨어져 축하한다 이러는 거야. 빠따 안 맞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저 군대 생활 동안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어. 자유를 달라니까 자유 주고 보직도 바꿔주고 내 오토바이도 주고 오만 거 다 주셨네. 아니, 지나가 그냥. 난 이길 길에서 하나님 내가 군대에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군법도 이길 수 있다고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되더라니까. 하나님 경외 좀 하세요. 어? 손님만 찾아와도 어디 가노? 그러면 그냥 나왔어. 그러고. 아니 그럼 교회 간다고 하면 안 돼? 아니 나는요 이게 맞는 말인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교회 장로가 회사의 전무였어요. 근데 결혼식을 가서 결혼식 갔더니 막 2, 3잔 섞여 오잖아.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간 노니까 그 결혼식장에서 자기 회사에 지금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 전무 회사에서는 교회에서는 장로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자기 회사 전무 보고 장로님 부르니까 그 회사원이 하는 말이 아니 전무님도 교회 다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왜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위스를 뜰 얼마나 세상과 잘 놀았으면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전무님도 교회 다니시면 장모님 보고 그러면 되겠어. 하늘나라 못 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뭐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거꾸로 좀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으려면 예루살렘과 시온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고 성전을 상징하는 거야. 이거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고향으로 삼지 않아. 세계 어디 가든지
일일이 세우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만들었고 항상 성전을 지금은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새끼들 하나님 똑바로 못 믿으니까 뺏긴 거야. 그러니까 막 지금도 통곡해.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통곡의 벽에 가봤어. 근데 통곡하는 놈들이 통곡이 아니야 보니까. 통곡은 울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악을 놓고 울어야지. 사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정신 차리고 들어보십시다. 지금 미국은 1년에 6천 내지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다는 개척하다가 망했다는 말이 아니야. 이미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야. 영국은 이미 끝났고 독일도 끝났고 유럽도 끝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1년에 3천 내지 4천 개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있는 교회들도 교회의 존재감 다 사라졌고 영적 영향력 사라졌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잘 들으세요. 누구에 의해서 교회, 세상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까? 영적으로는 사탄에 의해서 무너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어떤 이유라도 교회에 사무집을 내거나 교회를 흐물어뜨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목숨 걸어야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향과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야 되는데 딱딱 차단되어 있어요. 누구에 차단되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영권이 사라지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무너졌습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더라.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흘러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열지 않아요. 가슴을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벽이 없어야 돼요. 아멘. 딸과 어머니처럼. 딸과 어미는요, 제가 보니까 맨날 싸워. 그런데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나는요, 올해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딸하고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싸우는 거 봐도 어머나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 싶었더라고. 너무 세게 그랬어.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갔더니 같은 지인데 들어누워 있더라. 이게 바로 영원한 원수의 모녀간이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 그런 거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지.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괜찮아. 뭐가 있으면 괜찮아? 사랑이 있으면 괜찮아.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다녔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이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목사여서가 아니고 이게 성경이에요. 교회를 더 사랑해야, 교회를 우선해야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들어가고 자유가 들어가고 건강이 들어가고 축복이 들어가는 거지. 3절 보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통통하다 이 말이야. 통통. 목사님 나는 통통 안 해질래요. 아이고 폭실폭실 통통통 부드럽고 여유롭고 이 통통하다는 말은 살도 좀 찢다는 말인데 여러분 목사님 난 살은 안 찌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시오. 마음 아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된 가정은 아내가
마음이 풍요롭다. 마음이 여유롭다. 알렐루야. 풍덩하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여유로움이 흘러나온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 검사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야. 혹시 잘못된 문자는 안 왔나. 딱 안에 딱 들어, 여보, 10분 만나줘.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누구 만났어? 핸드폰 내놔. 막 체크하고 너무 그러지 마셔. 그 노이로제 걸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지켜줄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 다 보고 있어. 팍팍팍 긁으면 안 돼. 여유롭기를 원하고. 여러분, 여러분 가정 복을 받으면 내 상에 둘린 자식의 어린 감남, 여러분 감남나무는 뭐예요? 희망이고 소망이고 꿈이고 내일입니다. 자식을 볼 때 희망이 보여야지. 자식만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가정 되면 안 돼. 비록 좀 약해도, 좀 허약해도 뭔가 희망이 보이는 자식들 돼야 돼. 제가 부탁드립니다. 구정 끝나고 나면 제가 가자는 대로 가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분명히 될 테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저녁에 학원 보내봤자 그 공부 안 하면, 지쳐서 공부 안 하면 속지 마세요. 돈만 날립니다. 아멘 하세요. 적당하게 보내셔.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정신이 건강해야지. 자식을 바라보고 꿈을 꿀 수 있어야지. 가슴 속에 믿음을 주세요. 가슴 속에 소망을 주시라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으면 세상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보면 근심이 되고 자식을 보면 근심이 되면 불행한 가정이야. 아내 보면 정말 막 포도송이가 주릉주릉한 포도나무 같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자식들 보면 어린 감남나무 같아서 막 꿈이 피어나고 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이런 가정이 돼야지. 이 가정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애기들한테 우리 주님께 감사하자. 우리 다 주님이 주신 거야. 아멘. 이 장난감 누가 줬지? 아빠가 아니지 마가 주님이 사주셨어. 아멘. 피자 이거 누가 주셨지? 엄마가. 그러지 마고 주님이 주셨어. 생소하게 들리는가 보다.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찾아 손손 번성하고 정말 통곡하지 않는 행복이 기워서 또 살고 싶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